애들이긴 애들인데 엄청 좋은 애들인데 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옆에 내가 양쪽으로 올렸는데 그 포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서로 못받으려고. 근데 그게 비료 성분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몸비가 그거라고 여기 많이 원하는 건가? 짜증내지 마세요. 조선시대 때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만큼 큰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영은사에서 배출한 그 스님, 그러니까 승병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훈련을 했던 자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 그 승병이라면 영필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에서 출간을 하시고 저 청주성 전투에 옆에 훈련 받으시고 청주성 전투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셔서 아직 제정비도 하기 전에 다시 금산전투에 가셔서 패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교다자는 또 독특하게도 스님들은 좀 돌아가시면 그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문인들이 오셔서 금강을 바라보며 한시도 읊고 그랬던 작품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요 앞에는 지금 조선시대 때 영지 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그런 야경이고요. 아침에는 요즘 날씨엔 뭐가 껴요? 안개죠. 지역을 보러 가는 무생들이 걸어갔던 그 길, 삼남대길이라고 하죠. 그 삼남대길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나 전주를 통해서 이곳 공주로 들어와서 진산서인 전문을 통해서 이곳 동물 공원들을 통해서 금강을 건너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밤입니다. 밤. 공주의 특산물이 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백제시대 건물에서 밤에 나왔는데요. 지금 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 주먹만한 밤이 한강주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그 진흙층에서 얼마나 수축이 됐겠어요. 그런데도